안녕하세요. 10초 클립 빠삐입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간지나는 정말 쨍한 3D 지구를 만들 예정인데요. 3D 지구 모델링을 위해서는 고화질의 다양한 지구 텍스처가 필요해요. 그리고 사실적인 렌더링을 위해서는 IBL로 사용할 HDRI 이미지도 필요합니다. 오늘은 16K 초고화질 텍스처를 무료로 제공해주는 사이트 두 곳을 소개합니다. 이곳에서 지구 텍스처와 HDRI 이미지를 다운받을 거예요. 모두 무료입니다. 그럼 포토샵 3D 파트 2를 시작할게요. 첫 번째 사이트는 shaderelief.com입니다. 웹사이트 주소는 더보기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shaderelief.com에서는 8K, 16K, 내추럴 어스 텍스처를 무료로 제공해줍니다. 텍스처 맵스 메뉴를 가볼게요. 라이센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K와 8K 텍스처를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어요. 클릭을 하시면 엄청난 퀄리티에 놀라실 겁니다. 이미지를 확대할게요. 여기 보이시나요? 울릉도와 독도가 있어요. 장난 아닙니다. 구름이 포함된 풀 커버, 구름이 없는 이미지. 이것은 북극이 없네요. 아래를 보시면 한밤중의 지구 이미지도 있어요. 대륙은 어둡고 도시 지역은 불빛만 밝게 보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지구 텍스처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어요. 클라우드에 가시면 대륙별로 구름 이미지가 제공돼요. 사용하실 때 포토샵에서 구름을 약간만 수정하면 대륙들을 더욱 돋보이게 할 수 있어요. 여기에 태풍도 보이네요. 아프리카 쪽 대륙을 보시면 구름이 지워진 것을 알 수 있어요. 저는 아시아 쪽 클라우드를 많이 사용합니다. 엑스트라 데이터. 여기에는 재미난 것들이 많이 있어요. 테레스테리얼 엘리베이션 데이터, 지상 고도 데이터가 있어요. 확대를 해보면 지상에서 고도가 높을수록 흰색으로 표시가 돼요. 이것은 3D로 만들 때 아주 중요합니다. 범프맵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범프맵은 모델링에서 매핑으로만 흰색 부분이 돌출되게 만들 수 있어요. 랜드 워터 마스크. 바다가 화이트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이것을 이용하면 컬러링된 지구를 만들 수 있어요.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검은색. 북극과 남극도 따로 있네요. 대륙의 불빛으로만 된 곳도 있어요. 아까 보신 지구의 나이트 텍스처와 같이 사용하면 좋아요. 나라별 경계선도 제공이 됩니다. 우주와 별들이 있는 스타필도 제공이 돼요. 갤러리에 가시면 이 매핑을 사용해서 디자인된 지구가 있어요. 마음에 드는 것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다운받은 지구 텍스처를 열어볼게요. 실제 3D로 만들었을 때 왼쪽과 오른쪽, 위쪽과 아래쪽의 경계면이 나오면 안됩니다. 3D로 만들어 볼게요. 레이어를 선택하고요. 3D, New Mesh From Layer, Mesh Preset, 스피어를 클릭합니다. 카메라 무빙 툴에서 오빗을 클릭한 채 드래그해서 확인합니다. 경계면이 없이 텍스처가 깔끔하네요. 두 번째 소개해드릴 웹사이트는 hdriheaven.com이에요. 웹사이트 주소는 더보기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이 사이트는 3D에서 환경맵, 리플렉션 맵으로 사용되는 HDRI 이미지를 무료로 제공해주는 사이트예요. HDRI. 밝은 곳은 더 밝고 어두운 곳은 더 어둡게 처리가 돼서 다이내믹 레인지를 확장시킨 처리 기법이에요. 사물을 사실적으로 3D 렌더링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도 3D 지구를 렌더링 할 때 인바이론먼트에 IBL로 사용을 할 겁니다. 사용 방법은 렌더링 된 샘플을 보고 원하는 이미지를 다운받으면 됩니다. 장소와 시간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이미지의 크기는 1K에서 19K까지 있어요. 저는 2K 정도를 사용합니다. 확장자는 HDR, EXR로 되어 있어요. 다운을 한번 받아볼게요. 스튜디오, 스튜디오 스몰 2, HDRI를 클릭합니다. 2K로 받아볼게요. 열어보면 완벽한 구를 펼쳐놓은 이미지 형태를 하고 있어요.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280x720 도큐먼트를 열고요. RGB 130 회색 레이어를 만들어요.
레이어를 하나 카피하고요. 3D 스피어로 만들어 볼게요. 레이어를 선택하고요. 3D에 New Mesh From Layer, Mesh Preset, Sphere를 클릭합니다. Environment에 적용된 IVL Light를 지워요. Load 이미지를 클릭합니다. 다운받은 HDRI 이미지를 불러와요. IVL의 섀도우는 끌게요. Infinite Light의 그림자와 중복이 됩니다. 보시면 리플렉션이 생성되었어요. 리플렉션 값을 올려볼게요. 스피어의 재질에서 메탈릭을 65%, 반사되는 표면을 블러 처리하고 싶으면 러프니스 15%, 인피니트 라이트에서 그림자를 부드럽게 합니다. 소프트니스 30%. 렌더링을 걸어볼게요. 괜찮은데요? 다음 시간에 포토샵 3D 파트 3에서는 오늘 소개해드렸던 텍스처들을 이용해서 3D 지구를 만들 겁니다. 머티리얼을 컨트롤하고 라이트를 추가해서 3점 조명도 배우게 됩니다. 지구의 다양한 모습을 만들 거예요. 포토샵으로요. 지금까지 10초 클립 빠삐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